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이 미시건대 소비 심리 평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북미의 최대 컨텐츠 컨퍼런스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개최가 됩니다.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함께 글로벌 OTT 업체들의 행보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의 일정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정들 많습니다. 이 차례대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의 규모별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편출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 녹십자, 그리고 호텔신라 등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현재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기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 충돌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예상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기업 뉴스 편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KRX BK 뉴딜 지수 정기 변경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기업이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아프리카 TV가 편입이 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자금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